Fading slow, snowflakes on the ground again. The way the 우리 물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짜자잔. 둘째 날인가 오늘? 오늘 셋째 날이네.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이야. 또르르. 오늘 셋째 날인데 제가 같이 겟레디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짜자잔, 너무 귀엽죠? 귤 머리띠도 샀어요. 어제 하이볼을 세 잔을 마시고 만취해가지고 자서 지금은 좀 땡땡 부어있는데 오늘 진정도 해보고 스킨케어도 루틴도 찍어보고 메이크업도 같이 해보려고요. 옆에 마롱이랑 만지랑 있는데 마롱이는 제 화장품을 쓴다고 하고 만지는 지금 스웨덴 할머니요. 진짜 스웨덴이요? 할머니요? 비우면서 먼저 먹고 시작해줘야 돼. 요즘에 이거 먹어주고 있어요. 딥트 3일인데 식사 전에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좀 먹어주고 있는데 오늘 제주도 와서도 꽤 많이 먹었는데 응가를 진짜 잘 써요. 다들 하나씩 갔어? 어! 나는 온날부터 계속 갔어. 나는 어제 가고 오늘 가고. 나는 못 갔어? 응. 다음은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이번에도 왔다, 니들리. 먼저 결 정돈부터 해줄게요. 어제 술 먹고 결국 터진겨. 다음은 헤이니즈의 어성초 앰플. 슥슥 흡수시켜줄게요. 우와. 우리가 좋아하는 블루캐러마에. 오, 맞아, 맞아. 저도 오늘 블라이드의 프레스드 세럼 크리스탈 아이 블렌드 사용을 해줄게요. 얘는 진정이랑 수분을 같이 챙겨줄 수 있는 수딩 크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용했을 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고급스러운 수분 크림 느낌이야. 그치? 향이나 제형감이 향이 너무 좋고 되게 탁 스미는 느낌이나 이런 게 훨씬 좋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블루 캐모마일이랑 비슷한데 블루 캐모마일의 약간 수딩 젤 버전 느낌? 어 맞아. 블루 캐모마일보다 더 빨리 스미는 느낌은 있어. 오 맞아 맞아 맞아. 여행용으로는 맞아. 좋은데 집에서 쟁여놓고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크기가 있기는 해요. 다음은 요거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요즘에 맨날 발라주고 있는 선크림이거든요. 제가 제 얼굴에도 잘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일하러 다닐 때 저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수딩 크림 바르는 느낌처럼 뭔가 본캐는 선크림이지만 붓캐는 수딩 젤 같은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SPF 50에 PA++++이고요. 소량만 사용을 해도 뭐 자외선 차단은 잘 되는데 얘는 수분 크림 같은 제형감이라서 여러 겹 레이어링 하면서 발라도 뭔가 밀리거나 뭔가 떡지는 느낌도 없어서 건조하신 분들 그리고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한테까지도 추천을 해요. 뭔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추천템으로도 소개를 하고 싶고 올영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사용했을 때 뭔가 백탁현상도 없고 밀림도 없고 백탁현상 없는 게 진짜 괜찮아. 요즘에는 실내에서도 선크림이 필수잖아요.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까지 꼭 챙겨야 되는데 얘는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까지 있다는 거. 나도 이거 한 통 다 썼어. 어, 나 매년 여름마다는 이거 쓰는 것 같아. 선크림 얹은 느낌이 안 나. 어, 맞아 맞아. 뻑뻑한데 선크림은. 얘는 수딩 젤 같은 느낌? 맞아. 수분 크림 느낌이야. 선크림까지 발라줬습니다. 확실히 써도 밀리는 느낌이 없어서 진짜 좋고 뭔가 여름철에는 텁텁한 선크림 싫어하거든. 난 그리고 특유의 그 선크림에 향! 향도 있는 거 싫어하는데 얘는 향도 없고 밀리는 느낌도 없고 위에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괜찮아. 다음은 요거 요즘 나의 이템 헤라의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인데요. 프라이머인데 얘는 파우더 케이크 타입이에요. 보통은 프라이머를 리퀴드 타입으로 피부에다가 바르잖아요. 그런데 리퀴드 타입으로 바르면 손 온도 때문에 모공이 조금 열릴 확률도 있고 발랐을 때 균일하게 안 발릴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파우더 케이크라고 해서 내가 에? 파우더? 이거를 내 얼굴에 처벌처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바르다 보면 오히려 피부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줘서 솜털 그냥 아주 뽀송뽀송하게 올라온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말릴 수 없고 싶잖아. 근데 요즘에 내 주변에서 이걸 다들 너무 탐내는 거야.
수분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면서 불필요한 유분기가 피부 위에서 겉돌거든요. 얘를 싹 한번 겹을 발라서 불필요한 유분기는 가져가주고 이 파우더 케이크 타입 자체가 수분감은 유지해주고 성우면 진짜 맨들맨들? 내 얼굴이 뭔가 포실포실해지는 기분이야. 내 옆에 이거 가지고 온 사람 있으면 한 명쯤 걸려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써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떡해. 잠시만. 나 반밖에 안 발랐거든. 수부지한테도 괜찮고 그리고 이 에어립 파우더 프라이머를 사용을 하고 파운데이션 사용하면 실제 지속력이 30%가 더 높아진대. 너무 상해. 사람들이 나 헤라 광고하는 줄 알겠다. 안 되겠다. 너무 좋다. 그 카시오라 방송을 하는데도 저게 전체 품절이 난 거야. 판매 순위가 진짜 높았어. 헤라 불쿠 방송하고 하나 갖다 줬어요. 기존 헤라 불쿠가 약간 블랙 잉크 색소가 좀 들어가 있어서 다크닝 현상이 좀 있었단 말이야. 그런가 봐. 근데 이번에 새로운 불쿠를 리뉴얼하면서 블랙 색소를 완전 뺐어. 그리고 이게 쓸리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데 맞아. 정말 올려놨을 때 안 묻는 거는 진짜 안 묻어나. 로맨스 인 하바나 멀티 팔레트 사용을 해줄게요. 하바나 하바나 오나나. 아 알았어 다시. 하바나 오나나 후. 나 다 미니 사이즈로 가졌는데 다 없는 본품이야. 응 본품. 본품이 짱이야. 아니 파우치 작은 게 짱이야. 실용성이 짱이지 여행때. 아휴 어차피 캐리어 넣을 건데 뭐. S와 N의 차이인가? 언니 S지? 아니. N이야? 어. N이 왜? S가 좀 더 현실적인 거. N은 비현실적이야? N이 좀 더 상상력이 풍부해. 아 상상력이 풍부해. 남의 애교살은 내가 원하는 컬러가 없어가지고 요거 3CE의 스무더 요거 사용해줄게요. 애교살에는 살짝 피치톤으로 올려줬어요. 그리고 코코넛 색상을 사용해줄게요. 뭐야 오늘 진짜 휴가인 거 같잖아. 우리 휴가야. 정신 차려 우리 휴가야. 아 휴가를 이렇게 휴가답게 즐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맨날 오면 밤에 편집하거나 기획안 쓰거나. 저게 오늘 아침에도 편집하셨잖아요. 아니 오늘은 썸네일만 만들었지 예약만 걸었단 말이야. 정말 그랬는데 진짜 휴가 같은 휴가를 즐겨서 에너지 끌어다 쓰는 중이야. 맞아. 가장 섬세하게 굿나잇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짙은 브라운 컬러인데 미세하게 펄 입자가 있어서 눈 꼬리 쪽에 아이라인 대용으로 포인트 주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처리는 보통 기초 잘하는 집으로 생각하는데 네이처리라고 하니? 나 네이처라 그러는 네이처 리퍼블릭. 아! 아 나 띄어쓰기 맨날 내 멋대로야. 그래서 아 뭐야 네이처리 퍼블릭이야? 그래서 아니 내가 영상에서도 한번 네이처리 퍼블릭 그러니까 언니 띄어쓰기 네이처 리퍼블릭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 맞다. 근데 또 말하면 네이처리 퍼블릭. 그러니까 조삼모사 느낌. 아 나는 항상 네이처 이러는데 네이처리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네이처리 퍼블릭을 네이처리라고 하잖아. 아니야 내가 띄어쓰기 내 멋대로라서 그래. 이놈의 입이 내 멋대로라서. 아니야 네이처리 퍼블릭이라고.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그러니까 네이처 리퍼블릭의 색좀 잘한다고. 여기 쿠션도 잘하는데 쿠션도 진짜 잘해. 네이처 시카 쿠션 진짜 요즘 최애야. 나 너무 잘 쓰지. 나 코로나 이후로 계속 그게 내 최애였어 쿠션 중에. 그다음에 코코넛으로 한 번 더 눈꼬리 풀어줄게요. 요즘에는 내가 막 방송을 계속 하니까 메이크업이 두꺼워야 되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못 쓰는데 가볍게 맞아. 외출할 때는 잘 쓰고 있어. 마스크풀이라고 했던 쿠션 중에 나는 그 네이처 시카 쿠션이 제일 베스트였어. 맞아 나도 진짜 잘 쓰는데. 눈꼬리는 요거 페리페라의 잉크 씬씬 브러쉬 라이너 브라운 필름인데요. 신상입니다. Your eyes are still strange. So if you wanna go, make it very quiet. Leave the door half open, don't turn on the light. I will see the... 저는 피 사용해줄게요.
삐. 삐. 얘는 Another Basic. 너 최종 같았어. 예쁘다. 랑준 할래? 이렇게 Another Base 발라줬어요. Another Base가 오버립하기에 괜찮아서 입술 좀 볼륨감 주고 싶을 때는 이거 추천을 해요. 오늘은 좀 메이크업을 내추럴하게 하고 싶긴 한데 요즘에 속눈썹 영양제 바르고서 속눈썹이 엄청 길어져가지고 자신감이 좀 생겼거든요. 어때? 스며들지? 잘할 것 같아. 응. 예쁘다. 뭐야, 웃지 마. 나 설레이잖아. 안 돼. 왜? 너무 진짜 설레이는 것 같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더 느끼해야 돼. 진짜? 더 목소리에 비음이랑 기름기를 섞어야 된다니까? 야. 그 정도 톤으로 가야 돼. 야. 아침부터 설레게 하지 마. 눈부셔. 넌 어쩜 매일 미소마저 그렇게 아름답니? 오늘도 나 보러 와준 거야? 건너뛰기 건너뛰기. 10초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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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하지마. 너랑 단 10초도 같이 있고 싶어. 나와 계속 함께 해줄래? 약속. 그냥 잡고 한 바퀴만 돌려줘. 이 상태로 뜸들이는 거야. 그리고 끝? 그리고 근데 맨 끝에 있는 요 한 가닥은 조금 남겨줘야 되는 게 이 끝에는 머리 손상이 심해서 고데기를 짧게만 해줘도 열이 금방 먹거든. 중간 컬을 예쁘게 넣어줘야지만 사진에서 잘 나와. 그 다음에 끝에는 가볍게 빼주면 이렇게. 우와.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아랫머리 고데기 한 대 나난 듯한 그 느낌이 요거야. 진짜? 이게 포인트고 나머지는 없어. 그래서 내 영상을 찍혀서 너무 민망한데 자꾸 영상으로 찍어달라고 하니까 아니 찍을 게 없는데 여러분? 진짜 나는 똥손이거든. 봐도 모르겠어. 한 바퀴 돌리고 안녕. I wasn't waiting for sunshine and unicorn. I've nothing had. Running and you don't bother. All of a sudden you. 앞머리는 잡아서 뒤로 넘겨주는 게 포인트예요. 앞머리는 옆으로 말면 이상하니까 꼭 뒤로 넘겨서 쓱 내려주면 짜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여신머리. 나도 해줘. 해줘? 지금 내추럴. 난 자연입니다. 오! 어때? 오! 마음에 들어? 응. 무조건 뒤로? 응. 옆으로 넘기는 거는 너무 웨이브가 강하게 나타나서 뒤로 넘겨줘야지. 그 이렇게 머리 뒤로 싹 넘겼을 때도 그 여신 느낌 뭔지 알지? 알지 알지. 그 느낌을 내려면 뒤로 컬 감을 빼줘야 돼. 왜 내가 하면 돼? 브랜드로 가는 거 같아. 나 머리 길이가 애매해서. 컬을 이런 거다가 머리는 컬을 강하게 넣으면 안 되고. 뭐야 너무 예쁘다. 그렇고 예쁜 느낌으로 하지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의 그런 웨이브. 어머 행복. 너무 괜찮다. 이번 여행 최대 수혜자 김만지. 어머니 캠픽스는 유명하잖아요. 그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해야 되죠? 아 있어요 그런 게. 마루기는 몰라. 나 마루기는 몰라. 그게 무엇인지 몰라 몰라. 나도 후기로 봤어요. 여보세요? 왜? 동생 미래가 너무 걱정돼서 이따 저는 동생 연금도 넣어야 되고요. 진짜? 살짝만 하고 마무리. 너가 연금을 넣는 만큼 내가 똑같이 그 금액을 한 번 더 넣어줄게. 부러우시네요. 내가 너 연금까지 내가 넣어주고 말이야. Really enjoy a different kind of love.